가격이 확 싸졌습니다. 버즈비티비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가격도 확 싸지고 무게도 확 줄어들고 네. 픽업도 하나밖에 없고 네. 다 줄어들었네. 다 줄어들었는데 저기 12프렛 뒷둘레만 안 줄어들었어요. 늘어났습니다. 네. 아, 지금 저희가 3개 연속으로 오리지널 레스폴 컬렉션을 쭉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격대를 툭 떨궈서 왔는데 네. 커스텀과 이제 5060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애초에 뭐 할인가 기준으로 7-80만원대 이제 위쪽에 있는 그렇죠. 에피폰에서는 네. 가격이 어느정도 있는 모델들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쪽부터는 가성비를 전면에 내세울 수 있는 가격대가 네. 됩니다. 40만원대죠 464,000원. 정말 뭐 구매를 마음먹으면 그냥 누구든 쉽게 네. 구매를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가격대. 그래서 이 레스폴 주니어가 퀄리티가 어느 정도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네. 또 올해 2020 에피폰의 가격 경쟁력을 또 한번 이렇게 또 가늠을 해볼 네. 수가 있겠네요. 자, 2020 에피폰의 새로운 시작, 빈티지 스타일 P90 프로 픽업 장착, 오리지널 레스폴 컬렉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레스폴 주니어 정말 뭐가 없어요. 네. 참 진짜 뭐가 없네요. 브릿지도 없고요. 네, 주니어입니다. 주니어예요. 다 저기 지난 시간에 그 60이 굉장히 얌전한 것 같은 사운드로 사실 뭐 그래도 나름대로 꽤 포텐을 많이 보여줬단 예,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 레스폴 주니어는 뭔가 없을 것 같은 이런 외관에 비해서 또 뭔가 실제로 연주를 해보면 네, 네. 가진 게 꽤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네, P90 사운드가 과연 어떤 식으로 발현이 될지 기대하면서 오늘은 주니어 모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뭐 99, 뭐 98.5 뭐 이런 뭐 식의 준수한 점수를 받았었는데 가격대가 내려가서 일단 가성비 때문에라도 조금 점수가 계속 잘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자, 464,000원, 번속가는 58만원이에요 스펙 살펴볼게요. 메이드 인 차이나, 전장 101cm, 무게는 3.00. 야, 조금만 더 노력했으면 2kg대까지 가볼 뻔했는데 네. 그렇게는 아쉽게도 나오지 네. 않았고요. 99만 나왔어도 크게 뭐 노력했다 그랬을 텐데 3.00입니다. 6번 줄 하나 띌까요? 네. 두께는 44+2mm, 피카드가 굉장히 두껍게 올라가 있고요. 12프렛 뒷둘레는 82mm로 역시 자비가 없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왜 이러는 걸까요? 아우 커 진짜. 사실 82도 아니고 82.5 정도 돼요. 네, 주니어가 아니라 주먹대장이잖아. 네, 그렇죠. 이건 뭐 그냥... 무슨 목이 이렇게 두꺼워. 약간 미식축구 하는 느낌 네. 있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바디는 마호가니 빈티지 50년대 넥 가지고 있고요. 에피폰의 디럭스 빈티지 헤드머신이 올라가 있습니다. 아이고, 자일리톨 버튼이죠. 예. 네. 이거 자일리톨이라고 그래? 뭐 우리가 자일리톨이라고 그러는 거지 누가 아,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난 이게 네. 자일리톨로 만든 건 줄 알았어요. 네. 그린키 버튼처럼 정식 아, 명칭이 뭐 있는 건 아니지만 네. 그냥 자일리톨 헤드머신이라고 예. 얘기하고 있죠. 자, 다시 앞쪽으로 돌아와서 그라프텍이 43mm 너트 가지고 있고요. 인디언 로럴 지판의 지판 공률 반지름은 305mm, 스케일 길이는 629mm, 22 미디엄 점보 프렛, P90 프로 독 이어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마스터 볼륨, 마스터 톤, 그리고 CTS 컨트롤 올라가 있고요. 라이트닝 바 랩어라운드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뭐 밑에도 굉장히 바디 위에서도 뭐가 없어요. 랩어라운드로 줄 이렇게 돌아가 있습니다. 자, 사운드 바로 들어볼게요. 예, 이게 들을 게 없죠. 톤을 다 내리고 쳐보겠습니다. 팬더 트윈리벌브고요. 자, 올리면 독이어 픽업답게 참 이렇게 그 뭐랄까 단순한 네. 단순 명료하네요.
이펙트 빨도 참 단순하게 먹네요. 진짜 심플하고 뭐가 없어. 자, 마샬로 뭐 없네요. 네. 마샬로 한번 넘어갈게요. 자. 단순하다. 코러스를 넣고 딜레이를 넣고 리벌브를 넣어. 어우 단순해. 자, 팬더의 레드 락. 마샬의 게임. 야, 이거 갖고 놀기는 참 좋네요. 되게 심플한 그 느낌인데 이제 예. 뭐라 그래야 될까? 이제 어떤 그런 그 맛 같은 게 있잖아요. 예. 맛 같은 게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 단맛이다라고 하면은 뭐 물엿이나 설탕을 때려넣어 팍 와닿는 단맛이 아니고 그냥 재료 자체에 소량 있는 그런 단맛 있잖아요. 그냥 밥 맨밥도 그냥 가만히 씹다 보면은 그 달달한 네. 맛이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의 네. 엄청 심플한 와중에 살짝 매력 있는 그냥 그런 사운드. 네. 좀 자연에서 오는 그런 자일리톨 그런 거 자일리톨 단맛 같은 거 네. 그런 단맛. 그걸 달다고 할 수 있나? 예, 그 어쨌든 달죠. 네, 그렇죠. 뭐 안 단 맛은 아니니까. 네. 오래 씻고 있으면 달잖아요. 그거. 그렇습니다. 자, 그 뭐 지난 시간 같은 반주로 해볼게요. 마시. 잘 들어봤습니다. 그래도 역시 묻혀서 들었을 때는 또 약간 근데 확실히 진짜 사운드 자체가 좀 되게 정말 딱 심플한 느낌이에요. 심플해. 네. 너무
너무 심플해. 원래 주니어가 이런데. 그러죠. 그러라고 만든 기타고. 네. 그 매력에 치는 거죠. 네. 뭐 할 말이 없어. 진짜 이게, 사운드가 이게 달아. 예, 이게 그러니까 에피폰이라면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 고급 브랜드인데 네. 이런 기타 이게 보니까 멜로디 메이커나 주니어가 네. 이게 우리 구정이나 뭐 이럴 때 뭐 추석 이럴 때 이럴 때 나오는 게 참 좋아. 이게 선물용 선물용 기타예요. 자, 구정에 나오는 게 좋다고요? 자, 새해에도 열심히 뭐 이렇게 딱 선물용. 아 그게 아이고, 예, 아이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그러니까 이게 네. 안 쪽팔리잖아요. 무슨 막 여기 막 기타에 막 오로라 이런 거 써 있으면 막 이상한데 예, 에피폰 이거 좋잖아요. 딱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네. 선물용 기타. 아 네. 선물용 기타. 네. 순한 부끄럽고 아주 좋습니다. 저는 이제 뭐 도기어 픽업과 그리고 아까 그 자연스러운 단맛 여기에 착안을 해서 네. 백지영님의 명곡을 패러디해서 한 줄 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귀의 캔디. 개귀의 자일리톨. 네. 도기어 픽업의 네. 네. 자일리톨. 네. 네. 약간의 그 사실 자연스러운 단맛. 단맛까지. 네. 네. 아주 심플한 캔디. 단맛. 개귀의 캔디.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수 드릴게요. 이게 아 이거 어떻게 되지? 이게 점수를 많이 주면 많이 줘도 되는데 이 심플한 맛 때문에 많이 주고 싶은데 이러면 그 우리 애청자님들이 좀 헷갈려하실까봐 네. 그래서 어떻게 성능대 가격비? 네. 가격대 성능이 아니라 성능대 가격비로 보겠습니다. 네. 8.5, 8.0. 네. 너무 덜 달어. 네. 좀 덜 달어. 너무 네. 덜 달어. 그리고 멋쟁이 기타예요 이거. 네. 딱 심플하고 가볍고 그렇습니다. 그냥 정말 그 단순 명료함으로 네. 승부하는 기타가 바로 이 주니어가 아닌가 네,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거 가지고 뭔가 많이 바라시면 안 되고 이걸로 뭐 본격적인 메탈을 한다든지 뭐 본격적으로 하시지 마시고요. 일단 본격적인 마음으로 네. 피고 노기어를 쓰시면은 약간 네. 좀 뭔가 좀, 아쉬움이 많이 네. 남아요. 그런 본격적인 좀 안 본격적인 네. 느낌으로 적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이렇게 레스폴 주니어의 단순 명료하고 심플하고 직선적인 그런 매력을 잘 확인해보는 시간이었고요. 오히려 점수는 이쪽에 그 커스텀과 5020 쪽이 비싼 가격 중에서 잘 나왔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리지널 레스폴 컬렉션의 마지막 레스폴 스페셜인데요. 네. 가격이 46만 4천원에서 조금 더 비쌉니다. 48만 8천원. 과연 네. 요 정도 어쨌든 얘는 P90 소파가 두 개 들어있단 말이에요. 네. 아, 얘는 그렇죠. 지금 P90 독이어 하나잖아요. 네. 일단 소파 두 개. 어우, 요거면 많다, 야. 일단 가진 게 꽤 있는 거예요. 꽤 있어,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거보다는 조금 더 심플하긴 하지만 그래도 옵션이 있는 심플함 레스폴 스페셜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2020 레스폴 오리지널 레스폴 컬렉션 시리즈 계속해서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악기 사기 전에 버즈 비트로 세세요. 구독 꾹 좋아요 꾹.